택배인가?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소니의 협찬 클래스가. 와, 이렇게 가볍다고? 벡터, 저번에 배운 거 있지? 그거 해봐. 원래 제가 사용하는 알파 6400의 무게가 410g인데 알파 7C의 무게는 424g입니다. 고작 14g 차이가 왜 놀랍냐고요? 카메라는 보통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. 사진에서 화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입니다.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1로 볼 때 크롭바디는 15배, 풀프레임은 30배의 크기 차이를 보입니다. 이 센서의 크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는 보통 700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. 풀프레임인 알파 7C는 더 작은 크롭바디 카메라와 무게와 크기가 비슷한 거죠. 여기 트리오 G 렌즈들이 보이시나요?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작습니다. 24mm는 풍경과 브이로그, 40mm는 스냅 촬영, 50mm는 인물 촬영 등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. 그럼 무게도 한번 재볼까요? 렌즈 3개가 510g입니다. 작은 파우치에 넣고 상황에 맞게 꺼냈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무게입니다. 사실 알파 7C의 장점이 가벼운 무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보다 자세한 성능은 다음 영상들을 통해 직접 사용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의 작품 제작 과정들과 함께 말이죠. 모든 위대함은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